완전 풀옵션, 시그니처 옵션인데도 튜닝비, 차값, 부가세 모두 포함 6,200에 끝! 아이고 나 참, 아 이거 찍고 올라가려고 서울 모빌리티 지금 가야 되는데 심필이 또 올라와서 차가 또 올라왔습니다. 자, 본 차량은 나라장터에서 구입된 차 같아요. 맞죠, 심필이님? 하지만 오늘은 뭐 나라장터가 중요한 거, 많이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많이 사주시고 있습니다. 이 불황에. 감사합니다. 더불어 본 차량은 9인승인데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돈을 최소화했어요. 요즘에 뭐 전기차 값 계속 비싼데 본 차량은 완전 풀옵션, 시그니처 옵션인데도 튜닝비, 차값, 부가세 모두 포함 6,200에 끝! 기아에 계약하신 분들 이 차 보면 아마 다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큰일이네. 자, 외부 쪽 설명 들어갑니다. 날렵한 하이루프 디자인, GFRP 재질,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 검정차는 이솔라이 정말 중요해요. 단열 효과 여름에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썬팅, 사이드스텝, 끝! 좀 전에 스노우 화이트펄 차량도 저희가 영상에 올렸는데 본 차량은 9인승이에요. 어떻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금액이 차값만 6,200만원대인데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튜닝까지 6,200만원 한번 보여주시죠. 자, 1열 쪽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만날 수 없는 실내 컬러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코튼 베이지도 수용을 하고 있고. 오, 오래간만에 뭐지, 이건 컬팅 자수가 아니고 모노리움을 보고 있네요. 네, 라인매트는 아직 선택을 안 하셨네요. 라인매트는 여러 가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아, 왜? 모노리움도 장점이 있어요. 네, 컬팅 자수도 좋지만 청결 유지하는데.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있고, 늘 설명하지만 아투원의 명품이죠. 아투원 목쿠션 50만 개 이상 판매, 카니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반 승용차도 필수로 있죠. 네, 선물용으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2열 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늘 보던 것과 사뭇 다른, 비춰주시죠. 바닥 쪽에 평탄화가 안 돼 있고 순정 상태에서 이렇게 모노리움을 깔끔하게 했네요. 뭐 매일 노트바닥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좀 이상해. 여기도 당연히 라인 매트가 들어가겠죠. 자, 제가 한번 착석을 해보겠습니다. 제 키가 173이라는 거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알고 있어요. 자, 제 신체 조건으로 이렇게 넉넉한 공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순정 시트입니다. 그대로 아무것도 손 안 댄 상태죠. 자, 조수석 쪽도 제가 앉아보는데 이 상태. 자, 이 본 차량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통해서 사실은 출고되는데 어느 공공기관, 어느 국가기관인지 모르겠지만서도 차값 모두 포함해서 6,200이거든요. 이 정도로면 뭐 GV90 이렇게 탄 분들도 있는데 정말 뭐라 할까. 감사합니다. 나라 세금으로 아껴야죠, 요즘에 어려운 경기에. 자, 커튼 쪽에 하대는 블랙, 그리고 원단은 블랙 컬러고요. 완벽 차단. 오, 블랙으로 하니까 차단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암막도 있어요. 그리고 완벽 개방. 오, 햇빛 뜨겁다. 닫아놓아야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본 차량은 3열, 9인승이기 때문에 3열이 독립시트죠. 자, 좀 전에 올린 7인승하고 틀리죠. 이렇게 독립시트로 되어 있고, 3열은 원하는 대로 등판 각도가, 오, 목쿠션이 있네? 완전 편하다. 목쿠션이 있으면 훨씬 더 편한데. 자, 이렇게 원하는 각도대로 할 수 있고, 사실은 성인이 6명이 너무 편하게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카니발 사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렇게 6명이 독립시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상부 쪽 비춰주시죠. 항상 봐도 아름다워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뭐 그렇게 너무 화려하진 않지만 왜? 그래도 화려하죠. 센터함이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7개의 금형으로 짝짝짝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 그리고 AS가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려함도 좋지만. 자, 그리고 여름철에 좀 있으면 더워져요. 이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진 에어컨 바람, 상당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 아트원의 하이루프는 늘 비슷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차는 정말 뭐 요즘에 전기차 뭐 대세라고 하는데 뭐 사면은 뭐 6천, 7천, 8천 이렇게 되면은 패밀리카로 과연 내연기관이지만 물론 가솔린 차지만 그 차액으로 기름 팍팍 넣고 이렇게 넓은 높은 공간 개방감 있는 하이리무진, 게다가 앞쪽에 모니터 한번 비춰주시죠. 29인치 모니터는 정말 자랑할 만하죠.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실행 가능하고요. 홈 버튼 딱 누르면은 아트폰에만 있는 거죠.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2시간, 3시간 딱 누워서 영화,
기타, 음악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들으려면 무시동 상태에서 전체 스피커를 안 나오는데, 당연히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고, 웰컴 등도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기능이자 또 이렇게 디자인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오늘의 주제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기차 값이 너무 비싸요. 그 유지비는 물론 싸다고 하지만 모든 차액을 놓고 계산했을 때 패밀리카 또는 공공기관 업무용은 물론 사업자 업무용으로도 카니발 만한 차가 없죠. 자, 후속에서도 간단히 비추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비춥니다.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니야? 심지어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도 비출 거 비춰야 돼. 상부에 허니콤 블라인드 자주 설명드렸죠? 완벽 차단, 완벽 개방, 그리고 캠핑 등이 되어 있다고 했고요. 와우, 옷걸이가 되어 있네요. 아래쪽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6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마쳤죠. 네. 당연히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불법 저지를 안 돼요. 구조 변경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납함이 생깁니다. 이 수납함에는 기아에서 지급품 있는데 여러 가지 개인 용품을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딱딱 소리가 안 나게끔 살짝 돌려주면 되고, 그리고 3열이 제가 승차해서 보여드렸는데 또 짐을 실을 때에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죠. 이 줄을 딱 당기면은 바로 등판이 그리고 방석이 올라오면서 앞쪽으로 쭉 밀리게 됩니다. 자, 넓은 적재 공간도 사용할 수가 있고, 설명드렸다시피 등판이 자유자재로 뒤로 각도가 뉘어지기 때문에 3열에서도 성인이 아주 편하게 승차를 하고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는 9인승이 6명, 즉 6인용으로 구조 변경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저를 잡네. 어쨌든 그래도 영상 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아톤에서는 뻥 안 치죠. 그냥 매일 출고되는 차 사실만 그리고 강조합니다. 물론 럭셔리한 GV880 원래는 1억이 넘어야 되는데 아톤에서는 8,800으로 현재 서울 모빌리티쇼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톤에서는 이렇게 가성비 있는 차량 모두 포함해서 6,200이면은 뭐 이 정도로면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아무것도 튜닝 안 한 금액인데, 맞죠 심피디님? 네, 아트원으로 계약 주시면은 또 즉시 출고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자, 새 봄에 가족 여행 갈 때 카니발 만한 차가 없다는 사실. 자, 오늘 또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서울로 가야 됩니다. 바이바이. 아, 편집도 하고 가야 되는데. 고생했어, 심피디님. 주말에 고생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